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네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전기차 관련주들의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과 함께 강세 흐름을 이어간 반면에 전기차 스타트업인 루시드는 간밤 10% 가깝게 급락을 했습니다. 2분기 부진한 실적과 함께 올해 생산 목표를 다시 한번 하향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원래 루시드의 올해 연간 생산 목표는 2만 대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1만 2천 대 수준으로 하향 조정을 한 뒤 이번에 다시 6천에서 7천 대 정도로 낮춰 잡았는데요. 코로나와 전쟁 등으로 공급망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는데 매출액이 9,700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 1억 5,700만 달러를 크게 하회했다고 합니다. 또한 주당 순손실도 33센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자동차 관련주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인데 하나하나 개별주들의 움직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 이야기인데요. 독일의 항공사인 루프트한자가 여행 증가로 인해 올해 실적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루프트한자는 최근 여행 회복으로 인해 유럽의 단거리 노선 수요가 늘고 있는데 이것이 성장을 견인할 것이며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영업이익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인 8월부터 12월까지의 예약이 코로나 이전의 83%까지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루프트한자는 앞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올 여름 2,000평 이상의 항공편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3분기 항공편 전망치가 줄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해 23억 유로 손실에서 올해는 5억 유로까지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주들의 실적 회복 여부 와 함께 이런 소식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일본 도요타 자동차 2분기 실적입니다. 굉장히 부진했다고 하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지만 영업이익이 42%나 급감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운송 비용 증가 등이 겹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올해 연간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는 일부 상향 조정했습니다. 엔화 가치 하락에 따라서 추가 환차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요타는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앞으로에 나올 소식들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의 주식 3분의 1을 매도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주식을 팔기로 하고 미리 현금을 받는 선불 선도 계약을 통해서 현금 약 29조 원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이 선불 선도 계약은 주식을 당장 매도하지 않으면서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나중에 다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만약 소프트뱅크가 알리바바의 주식을 최종적으로 매도한다면 이는 한 시대의 종말을 뜻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소프트뱅크가 앞서 이 알리바바에 투자를 하면서 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그만큼 소프트뱅크의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분기에는 27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을 했고 기술주의 폭락으로 인해서 2분기에도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 상반기에는 기술주들 하락세가 두드러졌던 시기였는데 또 하반기에는 어떻게 흐름이 전개될지 또 앞으로에 나올 소식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봤습니다.